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자입니다.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심야 방송으로 하려다가 일찍 했습니다. 일찍 하고 여러분들도 쉬하니까. 내일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내일은 왠지 좀 기분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좋은 꿈 꾸시고 내일을 또 맞이해야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 코스피가 지난주에는 그 반도체 업종 위주로 순매수하는 그 외국인 그 자금 유입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 같은 추세로 이제 3,300선이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은 경기 모멘텀의 그 고점 논란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상단이 제한적이다.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자료 보면은 그 지난 한 주에 코스피는 전주 대비해서 한2.12% 정도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3,270.36으로 마감을 했고, 이게 수급별로 보니까 외국인들의 힘이 컸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힘이 컸고, 또 같은 기간에 1조 6,063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외인들이. 그 외국인 순매수의 대부분이 전기전자가 차지했어요. 전기전자. 총 1조 4,627억 원을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전체 비중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한 9,430억 정도, 9,430억 정도 사들인 거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3,300선 가까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외국인과 이제 반도체, 외국인과 반도체. 하여튼 이 같은 흐름이 이제 이번 주도 이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좀 이게, 이 예상들이 아주 제대로 딱 맞아쳤으면 좋겠다. 예? 하여튼 이제부터는 본 게임이다. 본 게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코스피가 다시금 밴드 상단으로 갈수 있는 것은, 할수 있는 그 3,300선에 근접한 상황에서요. 다시 밀릴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이제 분위기 반전을 보일 것이냐? 응? 이제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반전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연구원들 중에는 이어서 이제 코로나 19발 경기 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원 달러 환율 하향이 안정되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개선돼요. 그리고 테이퍼링 관련된 신중론이야 신중해야죠. 신중론 등 통화정책 안도감 등 때문에 물론은 경기 모멘텀, 그 정점 통과 논란 등은 있지만요.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경기와 실적 아니겠냐? 경기 그리고 실적. 이게 아니겠는가 봅니다. 결국 경기와 실적, 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와 실적 방향. 일단은 박스권 움직임을 이제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어요. 박스권 움직임.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 미래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어.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박스권 아니겠냐.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모멘텀 픽아웃 그 우려가 이제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양호한 실적과 미래 경기에 대한 우려, 정책 기대감 사이에서 그 박스권 움직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또 경기 사이클과 별개로 그 향후 실적이 양호할 업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종목 대응을 권고한다. 양호할 업종들 대해서 그 종목들을 대응해라. 그렇게 이제 또 언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적 좋은 것들 찾아가지고 이제 대응하라는 거겠죠. 뭐 매수를 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일단 그 코스피 그 외국인 자금 유입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가지고 현재 미국 장기물 금리가 치솟고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다. 뭐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그 비농업 부분 고용이 94만 3천 명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84만 5천 명을 상회한 거예요. 발표 당일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6bp 올랐어요. 그래서 이상오른 1.28대로 뛰었고, 테이퍼링 가능성이 커졌다는 그 해석이죠, 지금.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IC 달러 지수도 0.528%로 올라서 92.780이다. 그리고 또 테슬라의 그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그 하드웨어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그 연중 가장 큰 행사, 그 행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7월 29일 날 트윗을 통해서 오는 19일 날그 인공지능 AI 데이를 한대요. AI 데이를 한다고 그렇게 또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향후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뭐냐? 테슬라 AI 데이겠죠. 테슬라 AI 데이. 테슬라 AI 데이가 있고, 2020년 배터리 데이의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가 2주 전에 약 28.4% 상승했는데, 발표가 그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해당 이벤트 직후에 2주간 한 2.5%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 발표 전 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국내 업종은 자동차하고 부품 업종이었는데, 2019년하고 2020년 행사 개최 2주 전에 각각 한 5.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강세. 5.6% 상승. 그래서 이어서 이제 현재 친환경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만큼 그 이벤트를 해당 업종의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 단타 치라는 건데, 저희들은 뭐 단타는 그렇게 흥미가 없어가지고. 하여튼간, 뭐, 테슬라 관련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뭐 부품 업종들, 뭐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뭐 AI. 하여튼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는 3,200에서 3,300포인트로 전망을 하네요, 보통. 근데 미국 장을 보니까 또 토요일 날, 다우는 좀 올랐어. 최고치로 갔죠. 나스닥이 좀 빠졌습니다. 아쉽게도 나스닥이 좀 빠졌고, S&P도 거의 뭐 다시 또 오르는 그런 현상이 보여줬어요. 뭐 영국도 조금 올랐고요. 거의 보합이죠. 프랑스 0.53이고, 독일도 조금 올랐다. 하여튼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좀 기술주가 좀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0.3%. 좀 아쉽더라고요. 좀 치고 또 올라가줘야 하는데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또. 빨리 치고 올라가서 한 3,500은 가줘야 하는데, 갈 길이 좀 멉니다. 뭐라도, 그래도 반도체는 필라 지수를 한번 잘 보일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뭐 투자하실 분들은, 장투하실 분들은 그 속스 한번 유심히 보시고 투자하셔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래오래 장투하실 분들은 이게 필라예요. 이제 반도체예요. 반도체만큼 미래지향적인 그 사업이 없어요. 아이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분이 이깁니다. 장투하셔야 돼, 장투. 단투하면 돈안 돼요, 여러분들. 큰돈못 버는다. 꾸준하게 모으는 거라고. 일단은 미국 달러 조금 올랐습니다. 1146원 정도 하고 있어요. 1146원. 전에 한 1,15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약간 꺾이는데, 그래도 약간 좀 반등을 했네요. 1,146원이고, 달러 일본에는 110.2엔이고요. 유가도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68.28달러. 일본 엔화도 좀 빠지고, 1,039.31, 유로화도 1,347.87, 중국 위안화도 176.96, 이렇게 좀다 빠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 현재 지금 1,647.1원이네요. 조금 올랐고, 국제금값 좀 빠지고 있어요. 국내금도 빠지고, 금값도 빠지고 있다. 이렇든 하여튼간 지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갑자기 올랐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한 1.17 정도 있었는데, 1.8, 1.18에서 갑자기 1.3대로 또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촥 치솟습니다. 또 갑자기 치솟으니까 이게 또뭔 일이야 하면서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테이퍼링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간 금리가 지금 또 올랐다. 한번 유심히 또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선물 지수를 잠깐 봤는데, 선물은 현재 뭐좀 다양해요. 지금 US 30, 50, 미그템은 지금 유럽 지수를 보니까 유럽은 현재 0.14, 프랑스 0.69, 영국 0.04,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은 한번 또 월요일 되면은 어느 정도 알수 있겠죠. 선물 지수를 좀 보면은
나중에 또 참고를 해봐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주가가 참 요동쳤습니다. 참 이런 모습 보기 힘든데, 이런 모습을 장대 뭐 갔다가 다시 또 음봉 갔다가 다시 또 빠지는 추세였는데, 한번 다시 또 이제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빠진 만큼 또더 이상 떨어지기는 그런 것 같고, 다시 치면은 또한 82,500원 정도로 한번 올라가 주지 않겠나. 슈팅이 한번 기대해 봅니다. 내일 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 가지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내일 결론이 날것 같아요. 결정될 것 같으면은 또 뭔가 좋은 소식으로서 보답하지 않겠나. 외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 외인들이 좀 들어와 주면은 좀더 이제 우리 주가 상승에 좀 탄력이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81,500원에서 놀 때가 아닌데, 지금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주가 오르면은 또 이제 개미들은 열심히 또 팔고 나가겠죠. 오선주 또한 비슷하겠어요? 비슷합니다. 지금 보통주하고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은 또 74,900원이지만은 한번 슈팅하면은 76,000원까지는 시원하게 달려줘야 합니다. 76,000원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 흐름 가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가겠죠. 8만원 선으로. 내일도 한 1,000원 정도만 올려주면 좋을 텐데, 내일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가지고 삼성에 또 시원한 또 한번 장대 양봉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급격히 또 오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관망을 하세요. 너무 사지 마시고. 좀 약간 횡보하거나 약간 좀 빠진다 하면은 좀한 주라도 매수하면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아침에, 월요일 아침은 또 이렇게 등락이 심해요, 막. 응? 변동 장세가 심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들어갈 필요는 없어.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응? 한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휴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뭐, 날이 더워가지고, 사람이 지칩니다. 나원 더워가지고 너무 지쳐. 이 지치면 정신력이 해이해지거든요. 정신력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틈틈이 운동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과 종종 저도 이제 소통을 하는데, 이제 톡방에서 보면은 여러분 항상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냥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력도 건강해지고 강해지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투자도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큰 수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1억 벌려고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큰돈 벌려고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 꼭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